갓 태어난 강아지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우는 소리를 따라가자 갓 태어난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내린 큰 비로 엄마와 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군요.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따뜻한 물로 빗물을 적셔내고 우유를 줍니다. 다음 날이 되자 강아지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열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자 강아지의 발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발육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강아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집안 사정도 좋지 않았지만 이 강아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꾸준한 사랑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사랑을 받더니 몰라보게 변했구나. 천사의 사랑을 받아 건강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책도 나가네요. 이후에도 다리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현재는 완쾌되었습니다. 작은 생명에게 헌신하는 이들이 모두 행복하길 기도하겠습니다.